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계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한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은 산화. 네, 맞습니다. 피조개,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을 20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도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 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오.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 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일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선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조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로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국민안내양TV 가수 김정현입니다. 아, 기분이 오늘 왜 이렇게 좋지?
저 갱년기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저희가 전라남도와 국민안내학TV가 손잡고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좋은 우리 먹거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영광군, 그 중에서도 칠산타워 앞, 그리고 왼쪽에는 칠산바다인데, 이 칠산바다는요, 옛날에 이 영광이 이 조기를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풍어제도 많이 열렸는데, 이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식품유통과. 서동순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영광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자, 제가 네로 하려고 했던 분은 바로 이분 때문인데 알아서 나올 거예요. 자, 누굴까요? 영광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건강하게 잘 살아왔네요. 둠바둠바둠바둠바. 오빠, 끝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출석거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적이고 우아한데 인양반만 만났다 하면 내가 완전히 장돌뱅이 같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조문식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오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뭔데요? 자, 준비하시고. 네네. 시작.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시나? 그 얘기죠, 그제? 예. 남도장터에서 준비하는 거. 이거 진짜 남도장터에서 준비 안 하면 안 돼. 근데 요즘에 남도장터에 따라하는 데가 많아요. 소문이 많이 났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소문에 진짜로 서울 뭐 진짜 대구, 대전, 부산, 제주 찍고 해가지고 천원까지 가서 다 가면은 남도장터. 진짜 이거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얘기 아니라 진짜 얘기래요. 영광하면 또 굴비의 고장 아니겠어요? 아, 굉장히? 예, 맞아요. 이게 칠산 앞바다 여기에서 참조기 잡아가지고. 참조기! 예. 우리 참조기가 이제 제주도 추자도에서 이렇게 서해로 이렇게 북상할 때, 이 칠산 앞바다에서 참조기를 잡은 게 영향도 있고 품질 좋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진짜 이게 뻘이 좋아요, 밑에. 층이, 땅층, 우리가 땅심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생선들도 밑에 바닥이 좋아야 되거든. 이 바닥이 진짜 저 바다에 누워 이런 조기 될까? 띠띠리 진짜 이 밑에 남심이 좋아요. 자, 그럼 과연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어떻게 가입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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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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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명해 주세요. 대한민국 장터 중에 최고 장터는 남도장터입니다. 이 남도장터는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남도장터 회원이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여기에 앱스토어에서 남도장터를 한번 검색하십시오. 그래서 남도장터 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남도장터 모레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자, 카카오톡에서 남도장터 친구 추가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저희 밑에 하단 부분 있죠? 클릭 하셔가지고 남도장터 검색하시고, 기타 이제 저희들이 남도장터 오시면은 이게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이렇게 스캔하시면 바로 남도장터 이 친구 뵙게 됩니다. 그리고 남도장터에서는 제철 농산물 수시로 특판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선하고 안전한 남도장터 농수축산물 언제든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도장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장터는 전화번호 이렇게 돼요. 얼굴 나왔다 이제.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남도장터에 어떤 맛난 먹거리가 있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열려라 남도장터. 먹을 게 산인지 바다인지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이거 지금 진열해 놨는데, 영광하면 또 이게 태양초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굴비, 그다음에 오신유 송편, 그다음에 들기름 찰기름. 아이고, 우리가 다 해불면 우리 기정이가 할 게 없을게. 아, 예. 우리 기정 홍보맨 보그리 최기정 어디 있는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아 어디 있니? 영광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영광의 먹
소리가 정말 좋아서 오늘 밤에 남도 장소로 전화 주문하신대요. 아싸, 할아버지도 전화 주문하신다고? 아, 그럼 산 할아버지도 지금 배달할 때가 아니야. 할아버지도 이거 빨리 전화 주문 안 하면 아~ 맛을 못 봐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남도장터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직접 안 간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도 직접 온라인으로 이게 2주 격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데 남도장터로 전화 주문해가지고 다 보내주세요. 진짜 완전 그러니까요. 보셨죠? 우리는 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주문하는 곳이에요. 못 가. 산타도 못 가요. 그럼 대박이야. 자, 영광의 먹거리 뭐가 있는지 희정아 자세히 좀 소개해 줄래? 그러니까요, 우리 조모식 선배님께서 네. 여기 해풍을 맞고 자랐다는데 여기 있는 거 모든 것들 다 맞았어. 뭘? 해풍. 아! 영광의 해풍을 먹고 자랐네. 일변단신 고추 따루 고추 건고추 고추의 변신은 무죄. 자 그리고 새싹보리. 새싹보리의 변신도 무죄입니다. 무죄? 새싹보리가 이게 요건 환 소리가. 어머, 환. 아, 이거 먹으면 환장한다니까. 네. 자, 그리고, 아, 그 옆에 있는, 요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밥도둑 3종 세트, 고추장, 된장, 보셨습니다. 간장 여기. 자, 그리고요, 여기, 해풍을 맞고 자란 모신잎 송편. 오! 송편이 딴. 아, 해풍. 아, 바람 냄이 나네요. 네. 자, 그 옆에 있는 여기에 한가와 여기 아우, 깨강정 3종 세트예요. 어, 맛있겠다. 자, 그리고 고기에 이건 무조건 3종이네. 네. 여기 위에 들기름, 생들기름, 볶음깨, 참기름 요 3종 세트 3종이야. 있고요. 아. 그 옆에 보리굴비 여기 또. 아! 완전 보리굴비 여기. 진짜 좋아하는 거. 요거. 진짜 보리 굴비 여기가. 녹차물 딱 말아서. 하지마! 이따 얘기해요. 에? 자, 그 앞에 밥 먹고 나서 여기 요것도 역시 해풍을 맞고 자란 찰보리로 만든 찰보리빵. 그리고 하늘에도 영광, 땅에도 영광. 영광. 이제 영광.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여기 바다에도 영광.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 여러분 모시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추마을 영농조합 법인이죠. 오, 고춧가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장민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팀장님, 팀장님인가? 팀장님 따님이 나오셨나? 자, 어떻게 됩니까?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고추언니로 불리고 있는 고추언니 장민주입니다. 고추언니예요? 고추언니! 고추언니라고 부르기 참 쉽지 않은데. 자, 고추언니. 자, 이게 19금 방송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은 30초. 30초입니다. 30초, 29초 걸 수도 있어요. 스타트! 네. 저희 전남 영광은요, 예로부터 전국 고추시장 3대 시장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유명한데요. 저희 영광 태양초 고추는요, 불어오는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따사로운 햇볕으로 말려서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다시 두껍습니다. 과피가 두껍기 때문에 약간 진붉은 색을 띠고 있고요. 드셨을 때 감칠맛이 풍부하고 향이 뛰어난 게 특장점입니다. 여기까지! 오! 30초야? 대박! 이야! 30초! 이야, 산타 할아버지도 놀라셨겠다. 전 세계적으로 영광 고추 하면 알아줘요. 고추 좋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고추 어떤 고추 좋아하세요? 큰 고추 좋아하세요? 작은 고추 좋아하세요? 빨간 고추 좋아하지. 그, 예? 빨간 고추. 빨간 거? 아, 그냥 빨가면 돼. 빨가면 돼. 아, 빨간 고추. 가만히 살자! 자, 이번에 두 번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농가입니다. 옛 살비 모신주의 송편에 윤현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자,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 30초입니다. 예. 네, 지금 떨고 계십니까?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립니까? 네. 이거 뭐 늘 했지만 해도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심장 소리야? 아, 내 소리구나. 자, 준비하시고 30초 출발합니다. 예, 저희 영광 모신님 송편은 서해안 청정 갯바람을 맞고 자란 모신잎과 또 질 좋은 쌀을 이용을 해서 떡을 만듭니다. 특히 모신잎은 칼슘이나 섬유질이 풍부하여 섬유질은 장 활동에 활발한 장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여성분들에게
변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 아, 그리고 칼슘은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칼슘은 아 칼슘에서 멈췄네요. 아, 이 안에 생기 들어갔다고. 예. 아 그래요? 원농약으로 재배한 머신잎을 이 안에 머신잎 생잎이 들어갔다고요? 네. 머신잎. 예. 궁금하시죠? 그냥은 보여드릴 수 없고 네. 많이 드셔서 뼈가 건강하시니까 네. 뭔가 조금만 보여주세요. 뼈가 무릎이 튼튼하시니까 뭔가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말린 게 아니라 생잎이 들어간 거예요. 생잎이 들어간 거예요. 생잎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영광군 모신님 성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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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농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새싹보리를 들고 나오신 셉트먼 김광석 대표님이십니다. 자란 새싹보리 왜 좋은지 왜 먹고 나면 다들 엄지척하는지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 홍보 들어갑니다. 준비 출발. 네, 새싹보리는 일단 면역력에 가장 탁월한 식품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히 이 해풍이 풍부한 영광의 유기농 새싹보리는 혈관과 알코올성 간 손상 개선에 아주 탁월한 기능성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선호하고 지금 또 국내에서 대단히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궁금해. 새싹보리는 피가 말려가집니다. 자 어디 한번. 야 이게 진짜 이게 보리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찰보리 특구 아니에요, 영광이. 아~ 찰보리인데 보리보다도 이게 효능이 더 좋거든 이게요. 찰보리는 그만.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맛있어야 입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아 여러.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들고 한번 스마일 한번 해주세요. 네, 새싹보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빠 입을 막은 그 빵. 빵! 빵빵빵빵! 찰보리빵을 들고 나오실 예정입니다. 하나식품의 원상희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대표님, 찰보리빵을 이미 다 드시고 오셨습니다. 찰보리빵을 안 가지고 지금 배가 아주 좀 빵빵하시네요. 많이 드셨습니다. 예, 많이 먹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항상 먹습니다. 항상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대통령 맞은 영광의 찰보리빵이 왜 맛있는지 왜 입속을 자꾸만 들어가는지 손이 가요 손이 가는지 30초 동안 홍보 부탁드립니다. 준비 출발. 네 반갑습니다. 예. 보리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농약을 치지 않고 그리고 저희 찰보리빵은 그 밀가루가 전혀 1%도 0.1%도 들어가지 않아 먹고 난 뒤에 어떤 쏙쏙쏘림이나 거북함이 전혀 없으며 우리 그 영광군에는 찰보리 특구 지역으로 진행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그 사업체들이 지금 많은 연구개발하고 있어 계속적인 그 찰보리에 대한 그 어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정확히 주게 됩니다. 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까지. 예. 심사위원 세 분이 먹고서 세 분 다 오케이 맛있다 오. 하면 10초 더 드립니다. 있잖아요. 요거는 소개. 자, 자 세 분의 우리 맛 평가단. 자, 맛있어요. 팀장님 입에 넣자마자 그냥 맛있다. 네, 어떤 맛인가? 넣어봐요. 부드럽고. 그리고 이 달콤한 이 팥이 있어가지고 와, 야, 또 먹고 싶다. 또 먹다. 쫙쫙 붙어 입에. 자, 자 마지막 아주 깐깐한 심사위원 우리 조문식 우리 심사위원. 이야, 멈춰. 저건 진짜 무슨 꿀인가요, 저건? 그거는 국내산 단호박으로 만든. 그러게. 단호박. 하나 먹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야. 저희가 맛있는지 없는지 엄지척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엄지척 표현하겠습니다. 네. 자, 세 분. 하나. 자, 둘. 셋. 셋. 자. 누구야?
두개 두개. 감사합니다. 난 두개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자 이번에는 영광에 빼놓을 수 없는 이게 없으면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자 영광 굴비를 소개해 주실 굴비 다음에 김명아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광 굴비가 왜 좋은지 야 굴비하면 영광이지?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 홍보 들어갑니다. 출발! 네 그 고등어에 간을 하면 간고등어고요 조개에 간을 하면 간조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영광 법성포 굴비를 가져왔습니다. 영광 법성포 굴비는 대가리에 다이아몬드가 찍힌 참조기를 3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굴비 다음만의 빗보릅으로 한이바람에 건조시킨 것이 영광 법성포 굴비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저희는 수산물 이력제와 햇삽 인증으로 깨끗한 위생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십니다. 이야 마지막 여유있게 1초는 마지막 미소가 1초 마지막 못 보셨죠? 마지막 1초가 남았는데 29초 동안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1초에서 환한 미소와 굴비한 게 마지막 1초의 미소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영광 법성포 굴비는 대가리에 다이아몬드 바뀌고 한이 바람을 맞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 포인트 같아. 생선은 이게 머리 아니잖아요. 생선은 뭐? 대가리. 대가리. 저희 기준 머리 생선은 뭐? 잠깐만.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입니다. 제대로 영광의 먹거리를 소개하고 싶다 해서 온 영광의 홍보맨 넣어주세요. 영광 영광 굴비. 굴비가 최고요. 자 그렇습니다. 또 자 마지막입니다. 옥탑골 신선유 참기름 강이 기름 세트를 들고 나오신 유영춘 대표님. 세상에나 방어야 얼마나 빨리 알려주고 싶었으면 말씀하기도 전에 그냥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자,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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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말해. 알겠습니다. 30초를 40초처럼 활용을 하세요. 준비 스타트. 자, 영광 옥당골 신선유 왔어요. 저 영광 옥당골 신선유 생들기름 참기름 그다음에 저 깨강정 너무너무 만나보라요. 예. 그리고요. 예. 요즘같이 그 코로나 19 방콕에 많이 계시지라. 예. 그때 저희 참기름에다가 밥에다가 그 다음에 아무 필요 없어요. 참기름 생들기름 했다가 밥 도둑 많이들 드시고 저희 옥당골 신선유는요 저기 뭐야 보셔 저기 아무도 안 했어요 농협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많이 주먹 팍팍팍팍 눌러가지고요 많이 많이 써주세요 여기까지 이야 알차게 쓰셨어 알차게 야 이게 야. 똑같은 30초인데 오죽이 쫙 야 말씀을 아주 그냥 쭉쭉쭉 기관차처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50초 동안 분량을 다 마셔서 마셨어 너 뭐 먹냐 깨강정 아니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요 내가 오랜만에 형 잠깐만 나 1분만 잠깐만 좀 안 될까 네. 아니 주어진 시간이 30초인데 1분을 더 줘요? 난 말 조금 덜어버렸어 효과 하고 싶은 말씀을 보여 이게 진짜 손을 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채널 이거 영광 옥당골 신선유 깹니다 깨 깨소금 예 깨소금 이깨로 저희 참기름을 좀 이렇게 짜버렸어요 아따 이렇게 짜갖고 이렇게 짜가지고 짜가지고 밥에다가 그냥 간장 다 필요 없어 그냥 깨하고 참기름 했으면 밥도둑이 딱 돼버려 밥도둑 옥당골 신선유 기름 알지라 깨 맛있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깨를 숟가락으로 퍼먹을 순 없잖아 그럼 그럴 때 먹는 게 뭐? 깨강정 기농인들이 직접 깨강정 재배해가지고 직접 길러서 재배해가지고 가공해서 이렇게 깨강정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조개가 카메라 앞으로 갔다가 홍보하고 그냥 들어가요 영광 없다고 신선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까지 지금 전화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무서워 네. 자 우리 문식이 오빠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봤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하나씩 잠깐 짤막짤막하게 짚어볼까? 아니 여기 없죠 자 그러면 이 영광의 고춧가루가 왜 좋아요? 고춧가루는 일단은요 해풍을 맞아가지고 해풍 맞아서 그다음에 피가 두껍잖아요 피가 두껍 이게 바스라지지 않아 피가 두꺼워요 그래서 맛이 이게 캡사이신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이 많아가지고 사과의 20배에서 30배 그 다음에 감귤이 요즘 겨울에는 감귤을 많이 먹어요 감귤은 두세 배 더 높다 영광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고춧가루는 다 좋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초복에는 고추 하나 먹고 중복에는 두 개 말복에는 세 개 먹을 정도로 더위를 이겨낼 그렇죠. 수 있는 영양을 가진 게 바로 이 고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신잎 송편 영광 모신잎 송편 영광의 특사
땀 물렸어. 이 국가가 인정을 해줘요. 아 그래요? 지리적 표시. 네. 이제 지리적 표시대라는 것은 우리 국가가 그 지역에 이런 원산지. 맞아.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맞아. 제대로 된 거다 이거지. 예예. 예. 영광에서 난 모신이 하고 그 다음에 영광 쌀, 동부, 네. 그 다음에 영광에서 생산된 짭조름한 이게 천일염으로 좀 가미해가지고 만든 거라 아, 국가가 인정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싹보리 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광 하면 네. 이게 보리 산 특구입니다. 오,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새싹보리 건강 요즘에 상당히 좀 건강에 이제 뜨고 있는 식품이 맞아 대세야 대세. 아, 예 맞습니다. 홈쇼핑도 많이 나오는데 오. 특히 남도 장터에서도 좀 많이 좀 팔리고 있어요. 아 요즘에 이제 이렇게 건강 챙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치. 예. 자 그리고 이거 찰보리빵. 네. 아까 오빠 진짜 맛있게 잘 먹더라고. 그죠 서동식 팀장님. 아 예 맛있어. 저기요 많이. 정현 씨 부드럽고 정현 씨 맛있고. 저랑 얘기하세요. 정현 씨. 김정현 씨. 아유 이쁘다 진짜. 야, 오빠 진짜 찰보리빵 진짜 맛있죠. 아 진짜 맛있. 찰보리빵은요. 네. 일단은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돼요. 이게 우리 소화가 잘 돼야 되지 않냐? 밀가루가 네네, 많이 맞아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밀가루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편안하게 든든하게 아~ 드실 수 있다. 맞아요. 네. 남도장터 070-786-8510. 이야. 그리고 이 참기름 그지? 네. 요 달달한 이 부부 사이도 우리가 보통 어깨가 쏟아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 참기름은 또. 야. 이 참기름 들기를 보니까 네. 밥에 딱딱 이게 공깃밥이 생각나네요. 맞아, 남을 넣고 그냥 네네. 김치 비벼가지고 참기름 딱. 진짜 여기 영광에서 나는 쌀 있죠. 네. 진짜 좋잖아요. 아, 네, 쌀밥에다가 네. 이거 한번 오늘 해보세요. 쌀밥에다가 참기름을 많이 하지 마시면 안 돼요. 세 방울 진짜로. 세 방울만. 똑똑 진짜로요. 똑똑하고 여기 또 김 저거 있죠. 네. 간장. 간장은 두 번만. 똑똑. 해가지고 어떤 분은 똑똑 뭐 두 방울 이런 그런데 똑똑 똑똑 해가지고 네. 아무것도 넣지 말고 비벼서 드셔. 정말로 진짜 네네. 이렇게 먹으면 네. 입맛 없던 것도 다시 싹 입맛이 돌 정도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남도장터 가입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손쉽더라고요. 예. 아 예 맞습니다. 지금 남도장터 원래 회원수가 29만 4천 명. 네. 네. 그만큼 이 남도장터에 입점된 제품은 신선하고 안전하고 믿고 구매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회원이 또 이렇게 또 늘어져가지고 고맙습니다. 뭐, 가입하시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냥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남도장터 어플 다운을 받으시고 거기서 그냥 회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포인트 1,000원 네, 드리거든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아주 아주 좋은 먹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서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직접 생산자들 뵈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진짜 이분들은 장인 정신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정성과 그분들의 한 땀 한 방울 그런 걸 좀 느꼈고요. 아무튼 이 남도장터 입점 제품 네. 넘버입니다. 최고입니다. 뭐든지 믿어야 되거든. 보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요 시군구에서 다 보증을 하죠. 그 다음에 도에서 보증을 하죠. 그 다음에 국민안내형이 또 보증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 난 남편은 보증 못해. 네? 그거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헤어질 때 됐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지금 20몇만, 뭐 30만 명 앞으로는 지금 진짜 더 늘 거예요, 아마. 아, 예, 맞습니다. 1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땀방울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땀방울에 저희가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는요, 이 전라남도를 돌아다니면서 자연이 주는 천혜의 자원이 뭔지, 그리고 생산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뭔지를, 농심이 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전라남도는 최고의 미식의 1번지라는 생각을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남도장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행사지는 어딜지 궁금합니다. 기정아! 다음 장소는 의리의리 김보성 씨가 추천하는 바로 보성! 아, 다음에는 보성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